명수 붐. 자, 오늘 그러면은 2016학년도 3월 모의고사에서 풀었던 것 중에 기본적으로 우리 저번 기본 유형들은 풀이를 했었다, 그죠? 18번, 19번, 20번 풀이 했었고, 그 다음에 도표랑 포스터 일치 부분 했었고, 그죠? 그리고 마지막에 작문까지 했었지, 어제. 오늘은 주요제 문제 부분을 좀 볼게요. 주제요제 제목 문제를 볼 건데, 우리 저번 시간에 나 봐봐라, 전부 다. 21번, 22번, 23번은 전부 다 푸는 방식이 18번과 20번의 목적이랑 주장 유형이랑 동일하죠. 우리 이거 했던 거니까 복습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야. 문제 풀 때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은, 유경아,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뭐라고 했죠? 이거 주제 요지 제목 문제 보면은? 보기예요. 어? 동 그거 많이 나오는 단어 체크. 보기를 읽고 뭘 찾으라고 했어요? 공통된 소재를 찾으라 했죠. 맞죠? 지금 21번 문제 다 같이 보고 있을 건데, 21번 문제 공통된 소재는 뭘까요, 준호야? 호기심. 호기심이 좀 나오죠, 맞죠? 호기심이 좀 나오고, 서연아, 22번 문제의 보기에는 공통된 소재가 뭘까? 다 봤을 때. 공통된 소재 있어요, 없어요? 있으면 뭐고? 스토리텔링? 22번. 없는 것 같아요. 딱히 맞지? 크게 안 보여. 그 다음 23번에는 유경아, 공통된 소재 뭘까? 23번에 뭐라고? 리딩이 좀 자주 나오죠, 맞죠? 읽는 거. 요런 것들을 보기를 읽고 항상 뭘 해야 돼요? 체크를 해줘야 돼요. 이걸 알고 있으면 첫 문장을 읽을 때나 글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소재를 계속해서 담아갈 수 있는 거죠, 맞죠? 21번에 첫 문장 봅시다. 자, 첫 문장은 그 다음에 읽지, 맞지? 첫 문장을 읽고 나서는, 첫 문장을 읽는 이유는 뭐 때문에? 단순히 그냥 뭐 이해하려고? 그게 아니라, 첫 문장을 읽으면 이 글에서 우리가 보기에서 찾았던 소재가 어떻게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지를 알 수 있다고 했지, 맞지? 보자고. Curiosity is the essence of life 돼 있는데, essence가 뜻이 뭐냐, 이게? 본질. 어, 맞아요. 모르는 사람은 다 적으세요. 알겠죠? 본질입니다, 본질. 근데 여기서 아까 호기심 얘기했었는데, 그게 첫 문장에 또 나오지, 맞지? 호기심이란 본질이다, 삶에 라고 돼 있죠. 근데 딱 봐도, 세정아, 본질이라 하면 중요한 거야, 별거 아닌 거야? 중요한 거지, 맞지? 호기심이라는 게 참 긍정적이고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서연아, 맞죠? 다음 거는 볼게. 여기 첫 문장 읽고 소재 구체화를 시키고 난 뒤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준호야, 뭐죠? 문장이 중요한 거죠. 중요한 문장과 중요하지 않은 문장을 찾기 위해 문단 구조를 파악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고 했죠? 스캐닝을 해야죠, 맞죠? 자, 스캐닝 할 때 찾아야 될 요소는 뭐였죠? 접속사, 명령문, 의문문, 그 다음 뭐 있었죠? 뭐 있었죠? 유경아, 뭐 있었지? 저 방금 두 개 나왔잖아, 맞지? 응. 접속사 나왔지? 명령문, 의문문 나왔지? 그 다음? 의무적인 표. 의무적인 표. 뭐였죠? Must, should, have to, need to. 맞죠? 모르면 적으세요. 그거, 저, 맞죠? 접속사, 명령문, 의문문. 그 다음 뭐였어요? 세 번째로는? 방금 얘기했던 의무적인 표현, 맞지? 해야만 한다라는 뜻을 가진, 이거 하셔야 된다라는 표현을 가진 것들, 맞지?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면 마지막 문장이 될 수 있겠죠, 맞죠? 마지막 문장. 요 정도로 체크하고 그 체크해서 읽어봐야 된다고 했었습니다, 맞죠? 그러면 그거를 염두에 두고 첫 문장 다음에 스캐닝을 쭉 해봤을 때, 세정아, 이 글을 스캐닝 쭉 해보니까 찾을 수 있는 요소가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뭔데? However. 위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끝에 쪽에 However 이라고 보이죠, 맞죠? 유경아, 이거 말고는 더 없을까? Indeed. Indeed 라고 있는데 이거 뜻이 뭘까, 서연아? Indeed 하면은? 정말로 이 말이야. 정말로 이 말이거든? 그리고 당연히 마지막 문장에
체크해놔야 되지, 맞지? 자, 요 세 문장이 상당히 이 글에서 핵심 요소를 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럼 우리는 however 문장을 읽어봐야 되겠죠, 맞죠? 보면은 however부터 하지만 human species 인간 종들은 differ 뜻이 뭐고 준호야? 다르다. 다르다라는 뜻이죠. 인간의 종들은 다릅니다. 다른 동물이랑, 맞지? 왜냐하면 우리가 thirst라고 돼 있죠. 자, 이건 뭘까 유경? 갈구하는 거. 정말 이거 단어를 외웠나 혹시? 아니지, 맞지? 근데 유경이가 이 thirst라는 단어를 갈구하다라고 생각하게 된 이유는 그거지. thirsty 때문이지. 맞지? 서연아, thirsty 뜻이 뭐냐, 그냥? thirsty 뜻이 뭐였어? thirsty. 목마른 거지. 맞지? 세정아, 맞나? 아니가? thirsty 하면 목마른 거잖아? 목이 왜 마르겠니? 물이 땡기니까. 맞지? 물을 마시고 싶으니까. 그래서 갈구한다 라고 하죠, 맞죠? 그래서 우리는 thirsty에서 y 빼고 thirst만 와서 동사로 쓰인 거야. 알겠죠? 인간의 종들은 다르다, 다른 동물들로부터. 왜냐하면 우리는 뭐 하기 때문에? 추구하고 갈구하기 때문이죠. For knowledge, 지식을 위해서. 어째? 그 지식이 뭐냐면 reaches, 뭐 하고 있는? 도달하고 있는. Far beyond our personal needs에서 우리의 개인적인 needs, 필요를 넘어서서, 맞지? 우리가 개인적인 필요, 욕구를 넘어서서 뭔가 지식을 추구한다는 면에 있어서 동물이랑 우리는 같다, 다르다, 그죠? 다르다는 거죠, 맞죠? 자, 요거 얘기했고, 여기서 우리는 하나 더 찾을 수 있는 게 있었죠. 뭐냐면, 밑줄을 쳐놓으세요. We thirst for knowledge. 요거를 체크해놓으세요. 자, 요게, 요거 때문에 인간이 좀 차이점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맞죠? 요까지. 그 다음에, 그래서, 아까 indeed 문장을 봐야 되는데 indeed 부분에 준호야 네. 해석 한번 해보자. 정말로 우리는 두려워한다는 것을. 자, 우리는 두려워한다 알지 못하는 것을, 맞지? 그 다음 이어서 계속 해볼게. This sense of wonder, 이러한 감정은 또는 감각은 놀라움에, 그리고 desire 욕망은 for understanding, 이해하는 것을 위한, 맞지? 그러니까 이해하는 것을 위한 욕망, 요거 밑줄 쳐놓으세요. 이해하는 것을 위한 욕망. 자, 요것은 내가 밑줄 치라는 이유는 이렇게 나가볼래 전부 다. 영어에서는 영어에서는 단순하게 똑같은 단어를 계속해서 얘기해 주지 않아, 맞지? 그게 아니라 같은 개념이지만 단어를 바꾼다고 그랬어, 맞지?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제일 첫 번째 문장에 뭐라고 했냐면 curiosity라고 했어요. 호기심, 맞지? 근데 however 문장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thirst for knowledge라고 했죠. 그러니까 호기심이라는 것은 궁금해서 알고 싶은 거 아니야? 맞지? 궁금해서 알고 싶은 건데 궁금해서 알고 싶은다는 것이 thirst for knowledge랑 똑같은 말이죠. 지식을 갈구한다는 거, 알고 싶어 한다는 거, 그게 curiosity랑 거의 비슷한 개념이지, 맞지? 서현이 이해가나? 그 똑같은 개념이 또 어디로 발전되냐면 방금 읽은 마지막 문장에서 desire for understanding으로 가는 거야, 맞지? 이해하는 것을 위한 욕구, 맞나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똑같은 개념이지만 비슷한 단어로 계속 가는 거죠, 맞죠? 조금 다른. 이렇게 하는 것이 not only make, 뭐 할 수도 있다? 만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인간으로, 자, 우리를 인간으로 만들어준다는 것은 인간답? 만드는 거죠, 맞아? 그리고 또한 is also one of the foundation stone에서 하나이다, 기초가 되는 돌의 문명에라고 되어 있죠, 맞죠? 그러니까 문명의 기초가 된다는 얘기죠, 맞죠? 그러면 자, 질문 준아, 네. 뭐가 문명의 기초라는 거야? 호기심. 그렇죠. 알고자 하는 것, 호기심, 맞나요? 알고 싶은 것, 이해하고 싶은 마음, 그게 인간의 기본이다, 이 말이죠. 자, 그거랑 관련된 답은 몇 번밖에 없습니까? 딱 봐도 4번밖에 없죠, 맞죠? 4번밖에. 이해됩니까? 됐나요? 네. 넘어갑시다. 21번은 여기까지 알겠죠? 2번, 22번 가겠습니다. 22번의 주제 문제인데, 자, 우리 다들 알다시피 21번까지는 할 만해. 왜냐면 보기가 한글이거든, 맞지?
근데 22번부터 그리고 23번까지는 보기가 영어예요. 알겠죠? 특히 23번은 또 제목 문제랑 이렇게 나오는데 22번은 주제 문제가 나오고 그래서 22번에서 보기 소재를 찾는데 상당히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알겠죠? 아까 없다고 했지만 진짜 없냐면 스토리텔링이 몇 개 보이긴 해요. 근데 결정적이진 않아. 알겠지? 그래서 첫 문장으로 올라가 봅시다. 보면은 와, 쌤이 생각보다 숨쉬기가 빡세서 조금만 천천히 얘기해도 되지? 조금만 천천히 갈게. Advertising expert 하면은 이게 광고 전문가죠. 맞죠? 광고 전문가는 배워왔다. 맞지? 뭐를? 네, 자, 여기서 됐 나왔지만 자, 우리 구문도 깨 연습도 좀 해봅시다. 대답에 명사 있습니까? 없습니까? 유경아? 없습니다. 서연아, 그러면 이거는 무슨 접속사라고 했죠? 이렇게 되면? 그렇지, 어째 명사절 접속사라고 했지. 그래서 어떻게 해석해주니? 누가 뭐뭐 하는 것을 해석해준다 했지. 그래서 광고 전문가들은 배워왔다. 뭐를? 커머셜 돼 있는데 요거 밑줄 쳐 넣으세요. 자, 우리 생각 잘해야 돼. 커머셜 사전에 치면은 뭐라고 나오는 줄 알아? 상업적인이라고 나와. 알겠지? 상업적인. 근데 형, 나 보볼래? 문법적으로 형용사에 S 붙일 수가 없어. 자, 무슨 말이냐? 우리 beautiful S 이런 거 있나? pretty S 이런 거 있어요? 그런 거 없지. 형용사에는 S를 붙일 수가 없어. 그거는 수의 일치를 하는 게 아니잖아. 근데 여기다 S를 붙였다라는 것은 얘가 형용사가 아니란 뜻이에요. 맞죠? 그래서 commercials는 명사입니다. 상업적인 광고를 말해요. 알겠죠? commercials 하면은 상업 광고예요. 됐니? 여기까지? 그러면 다시 이래 되네. 광고 전문가들은 배워왔다. 뭐를? 이런 상업 광고가. 맞지? 자, 근데 뒤에 that은 유명아. 앞에 명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commercials라고 있지. 맞지? 그러면은 세정아. 얘는 이 that은 무슨 접속사일까요? 그렇지. 맞지? 그래서 그 상업 광고가 뭐냐면 we remember. 우리가 기억을 하는. 맞지? 그 상업 광고가 will hook. 후크는 주나에 무슨 뜻이 있고? 고리. 자, 근데 고리인데 will hook니까 후크는 동사겠지, 맞지? 뭘까? 뭐, 가져온다. 낚는 거예요. 고리로 탁, 알겠죠? 그래서 그 상업 광고가 뭐 할 거라는 것을? 낚을 거라는 것을 우리를 어디 속으로? 스토리 속으로, 맞지? 여기서 스토리를 체크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commercials도 체크해 놓으세요. 상업 광고랑 스토리를 체크해 놓으세요. 요 두 개가 핵심적인 소재가 될 수 있겠죠. 이거 보니. 맞죠? 그 다음에 우리 보니까 스캐닝을 해야 되죠. 맞죠? 스캐닝을 하려니 찾아봤을 때 think가 바로 명령문으로 바로 뒤에 나오죠. 맞죠? 근데 요거 동그라미 쳐 넣을래? think about 요거 동그라미 쳐 넣으세요. 자, 요것은 말이 명령문이지 사실상 예시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지. 나 봐봐. 개념을 정리해주고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이거를 자 한번 생각해보자 이 말이야. 이거는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예시를 얘기하는 거지. 맞지? 자 이렇게 됩니다. 자 한번 생각해보자. 누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면 설명을 해주는 경우죠. 맞지? 그래서 얘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맞죠? 그럼 다른 거는 있을까 없을까 세정아? 다른 거 없어요. 중간중간에 좀 보이는 거 뭐 있니? 애플 컴퓨터 코카콜라 이런 거 좀 보이나? 맞지? 그거 말고 다른 건 없어. 마지막 문장을 읽어보는 게 정석입니다. 맞죠? 그래서 보면은 The goal in all these scenario에서 목표는 모든 이러한 시나리오들에 맞지? 그것은 is to move 돼 있는데 to 부정사가 비동사 뒤에 나왔다 하는 것은 to 부정사가 뭐뭐 하는 것이라는 뜻을 가진다고 했었죠. 맞죠? 그래서 움직이는 것이다 이래 되는 거죠. 맞죠? 그래서 목표는 뭐하는 것이다? 움직이는 것이다. 사람들을 감정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그렇지? 뭐하면서? creating 만들면서 가깝고 밀접한 association 연관관계를 그렇지? with the product 그 제품과 함께 then 나왔는데 준호야 네. 앞에 명사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뭔데요? 그래서 당연히 무슨 접속사일까? 그렇지. 그래서 그 제품이 뭐냐면
That is positive and familiar. 긍정적이고 친숙한. 이래야 되죠, 맞죠? 따라하나 무슨 말인지? 자, 지금 봤을 때 첫 문장에서 뭐라고 했냐면 상업 광고는 이야기로 우리를 끌어들인다 했죠, 맞죠? 마지막 문장을 읽어보니까 목표는 사람을 움직이는 거래, 맞지? 감정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맞죠? 끈끈한 연관관계를 만들면서. 됐나요? 무슨 말인지? 자, 그럼 우리는 뭐만 생각하면 돼? 이게 스토리를 통해서 이렇게 끈끈하게 만든다는 건지 그걸 좀 더 읽어보고 파악만 하면 되는 거? 맞지? 맞지? 그래서 이거는 바로 답을 내리기도 약간 애매한 감이 있어서 더 읽어봐도 괜찮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위로 올라가서 think about 이 문장을 봐야 되지, 맞죠? 준호 여기 해석 한번 보자. 생각해봐라. 몇몇의 그 가장 기억적이고. 잠깐. 메모 러브 밑줄 쳐놓으세요. 우리 어블이 붙으면 뭐뭐 할 수 있는 이런 뜻을 가집니다. 메모리가 기억이니까 메모 러브 하면은 기억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생각해봐라. 몇몇 가장 기억할 수 있고 효과적인 광고들을 of all time 항상 되겠죠. whether 어쩌고 되는데 어떤 형태이든지 아니든지 간에 맞죠. printed page, printed된 페이지나 또는 30초의 TV에 이런 되겠죠, 맞죠? 그러니까 뭐든지 간에 그러니까 광고 기억할만하고 참 잘 기억할 수 있고 되게 효과적이네 했던 광고를 한번 더 올려보자 이 말이에요. 그럼 걔네들이 스토리를 얘기하고 있는지 벌라 했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 They involved an impressive storyline 되죠. 이러면 끝난 거야. 알겠지? 자, 그들이 그 예시들이 끝내주는 인상적인 스토리라인을 가지고 있지. 서연아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그러면은 자 이런 것들이 스토리라인을 가지고 있는데 맞지? 그래서 마지막 문장에서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맞지? 됐나요? 그럼 소재 주제 다 나왔지? 됐죠? 1번 갑시다. 세정아 무슨 뜻일까? 보기 1번. 다양한 이게 뭐지? 뭘까? 랭스 랭스인데 길이죠, 길이. 다양한 길이. 상업 광고에 맞지? 네. 자 이건 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이유는? 다양한 그런 게 안 나왔어요. 자 다양한 그런 거라기보다는 다양한 길이. 자 이건 위험한 발언이야. 왜냐면 다양한 광고는 나왔어. 애플 컴퓨터 나오잖아. 네. 코카콜라 나오잖아. 광고 종류는 나온다. 알겠지? 근데 뭐가 이상해? 길이가 안 맞는 거야. 광고 길이가 긴 것과 짧은 것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 지금 이거는, 맞지?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유경아 2번. 역할들 광고 올리는 것에서 판매를 맞지? 자 여기서 2번은 준호야 될까 안 될까? 어때요? 응? 돼요 안 돼요? 돼요. 자 항상 내가 얘기했지만 애매하잖아. 네. 답이 아리까리하잖아. 그럼 뭘 해야 되냐면 여기에 대한 답을 내가 할 수 있어야 돼요. 서연아, Laws of as in increasing sales. 자 얘는 답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것 같아요. 이유는?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준호야. 네. 2번 답이 되는 이유를 얘기하기 전에 맞지? 네. 판매량을 증가시키는 데 있어서의 광고의 역할은 뭐예요 그럼? 사람들의 마음 움직이는 거. 그리고? 인상 깊게 하는 거. 그게 그거잖아. 인상 깊게 해서 마음을 움직이는 거잖아. 자, 롤즈입니다. 알겠죠? 여러 가지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역할을 하는데 더? 어떤 역할을 더 하는데 사람들한테 인상 깊게 해서 네. 그 분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 외에 네. 다른 어떤 역할을 하고 있냐고. 그리고 긍정적이고 친밀하게 생산품을
그걸 통해서 사람들한테 끈끈한 연관관계를 맺고 있잖아, 그자? 그거 말고 어떤 역할을 하냐고. 이게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 판매량을 증가시키는 광고 역할, 맞지? 그게 없다는 거야. 여러 가지가. 알겠지? 여러 가지 다양한 판매량을 어떻게 증가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것보다는 일단 판매량 증가보다도 고객과의 친밀한 친밀감 또는 관계성을 늘리는 겁니다. 알겠죠? 그것 때문에라도 안 되는 거예요. 3번 갈게요. 3번에 서연아 해보자. 차이 있어. 광고와 캠페인 차이. 자, 될까 안 될까?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지, 맞지? 생동관전 소리고. 세정아, 4번 해보자. 그 사용. 사용. 개인적인 스토리텔링. 개인적인 스토리텔링이. 네. 교육. 교육에서. 자, 이건 될까 안 될까, 세정? 안 돼요. 안 되는 이유는? 갑자기 교육이 나오면 안 되죠. 교육이 나오면?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죠, 맞죠? 지금 봤을 때 다 맞는 거 같지? Uses of personal storytelling 다 괜찮거든. 근데 갑자기 교육이 뭔 소리야, 맞지? 유경아, 5번 해석해보자. 강력한 영향. 스토리텔링. 광고. 될까 안 될까? 네. 되지, 맞지? 자, 스토리텔링의 영향, 오케이. 광고, 오케이. 맞죠? 그래서 답은 5번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됐나요? 무슨 말인지?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봐봐. 그래, 문단에서 스케일링할 요소가 생각보다 많지 않았어요. 맞죠? 첫 문장과 마지막 문장을 읽어봤었지만 맞춰지지 않는 약간의 퍼즐이 있었지. 그게 뭐였냐면 스토리텔링이라는 것이 여기서 껴들어가는 게 아직 안 보이셨잖아, 맞지? 그럼 그걸 바탕으로 해서 좀 더 읽어보고 답을 내릴 수 있었어야 합니다. 알겠죠? 넘어가야 되겠나? 넘어갑시다. 자, 볼게요. 23번.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기 소재는 아까 찾았듯이 reading 정도가 되겠죠, 맞죠? reading 정도가 될 거고 알다시피 그거 첫 문장 올라가면은 안내 뭐 이 사람은 있잖아 A라고 할게. A는 대학 오슬로에서, 맞지? 그 대학에서 A는 studied 연구를 했습니다. The performance 수행하는 것을 독자들의 그 컴퓨터 스크린에서, 맞지? Compare to readers 독자들과 비교해서 종이의라고 되겠지. 자, 우리는 동그라미 쳐야 돼요. 첫 번째, computer screen, 맞죠? 두 번째, paper. 그러니까 전자책으로 보는 사람과 종이책으로 보는 사람을 비교한 거죠, 맞지? 스캐닝을 좀 해봅시다. 준하야, 뭐가 있을까? Moreover. 응? Moreover. Moreover이 있죠. 아,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줄 가운데, 그러니까 글의 가운데 Moreover 있죠. 그 바로 밑에 above all 있죠, 맞죠? 자, 질문 서연아, above all 뜻이 뭐야? 모든 것 위에. 그게 먼저 하나. 결국 이 말이야, 알겠지? 결론을 내리는 접수입니다. 그리고 막 당연히 마지막 문장이 뭐 있어요? Therefore, 맞지? 아, 좀 중요한 것은 뭘까? Moreover이 상대적으로 좀 약하지, 맞지? Above all과 therefore이 중요하지, 맞지? 그래서 above all을 먼저 읽어봤어야 합니다. 볼게요. Above all, 결국 hypertext connection. Hypertext가 뭔지 모르면 그냥 hypertext라고 생각합시다. Hypertext 연결성은, 맞지? Is not one. 어떤 하나가 아니다. 그게 뭐냐면 네가 만들어 왔던 너 스스로, 맞지? 그리고 it will not necessarily have a place. 그것은 필수적으로 가지지는 않을 것이다. 어떤 위치를 너 자신의 독특한 개념적인 틀에서라고 돼 있는데 뭔 개소리야, 맞지? 솔직히, 맞지? 뭔 개소리야. 그래서 마지막 문장 한번 더 보자. 따라서 It may not help. 그것은 도와주지 않을지도 모른다. 자, 잠깐 질문. 여기서 그것이 뭐야? 준호야, 그것이 뭐야? 하이퍼텍스트. 하이퍼텍스트인 것 같다, 맞아?
근데 하이퍼 텍스트가 뭔지 모르겠잖아. 맞지? 자, 그러면 일단 그거 생각하고 가는 거야. 하이퍼 텍스트는 도와주지 않을지도 모른다. 네가 이해하는 거, 그리고 digest, 소화시키는 것을 what you are reading, 네가 읽고 있는 것을 at your own appropriate pace, 너 자신의 적절한 속도에서, 맞지? 그리고 그 하이퍼 텍스트는 심지어 방해할지도 모른다, 너를 뜻했죠, 맞지? 자, 그러면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글의 주제는요, 그게 나왔어요. 하이퍼 텍스트는 존나 나쁘다, 맞지? 안 좋다, 불편하다, 이 말인데, 근데 우리는 첫 문장에서 파악한 소재 구체화가 뭐였는데? Computer screen, paper, 맞지? 근데 hypertext는 뭐야? 라는 거지, 맞지? 그럼 우리는 봐봐, 나 봐봐. 처음부터 정직하게 다 읽어보는 게 똑똑한 거겠냐? 아니면 hypertext가 어딘지만 보면 되겠냐? hypertext만 어딘지 보면 되겠지. 쓱 봤을 때 hypertext가 moreover 문장이 있죠. 맞죠? 그럼 그 부분은 그냥 읽어보면 되겠네. 보자. 게다가 거기에는 있다 추가적인 특징이 스크린에, 그게 뭔데? 하이퍼텍스트. 아 맞네, 맞지? 자, 하이퍼텍스트는 준호야 페이퍼로 보는 거예요, 컴퓨터 스크린으로 보는 거예요? 컴퓨터 스크린으로 보는 거죠, 맞죠? 그럼 쉽게 말해서 컴퓨터로 보는 독자가 더 안 좋다는 거죠, 맞지? 맞지? 그러면은 그거와 관련된 거 갑시다. 보기 1번 이북은, 자 이가 붙었으니까는 당연히 종이로 읽는 책이 아닙니다, 맞죠? 이북은 증가시킨다 너의 읽기 속도를, 안 됩니다, 맞죠? 반대죠 오히려. 유경아 2번 가보자. 중요성, 가르치는 것을 읽는 스킬을. 자 될까 안 될까 답은? 안 돼요. 이유는? 읽는 스킬을 가지는 것에 중요성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2번에서 전혀 관련 없는 소재지, 맞죠? 소재가 아예 안 맞죠? 맞죠? 3번 준호야. 읽는 것은 스크린에 효과적이지 않다. 자, 3번은 답이 될 수 있을까 없을까? 돼요. 답이 되죠, 맞죠? 이게 정확하게 얘기하고자 하는 거죠. 하이퍼텍스트가 컴퓨터 스크린으로 본다는 것을 연결시킬 수 있었으면 이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맞죠? 어렵지 않아요. 됐고, 4번, 5번은 되도 않는 소리라서 넘어갈게요. 알겠죠? 자, 이렇게 하면 잠깐 정리할게. 21, 22, 23. 결국 주요제 문제 3개는 생각보다, 알겠지? 우리가 해석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돼야 되겠지만, 스캐닝과 분석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문장 흐름이 나오는가, 글이 맞지? 그리고 어느 부분이 중요하고 어느 부분을 체크하고 읽어야 되는가, 그게 중요하거든. 근데 나 봐봐, 많이들 빠지는 실수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글을 까먹어. 내가 정신없이 읽다 보니까 내가 보기에서 찾았던 소재, 첫 문장에서 찾았던 소재 계속 기억하지 않아. 이거 우리 약간 디지털 난독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되게 스마트폰으로 빨리빨리 보잖아, 이렇게. 맞잖아. 빨리빨리 보는 데 익숙하다 보니까 순간순간 그 읽는 거에만 집중하지 그 앞에 뭘 읽었는지 기억하려고 하지 않아. 왜 그러냐면 준아야, 기억할 필요 없이 뭐 하면 되는데, 올려보면 되잖아. 맞잖아.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신없이 그냥 읽다 보면, 만약에 23번 문장에 마지막 문장까지 읽었어. 근데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건 떠오르지 않아. 첫 문장에서 종이와 컴퓨터 스크린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는 사실을 떠올리지 않는 경우도 꽤 있다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우리는 글을 앞에 부분, 내가 읽었던 부분을 어느 정도는 좀 암기하고 가야 돼. 맞잖아. 아니 그 자체가 무슨 뭐 한 30페이지 되는 것도 아니고, 캐봐야 요 7, 8 문장인데 앞에 내용에서 뭘 읽었는지 머릿속에 좀 기억이나 외우면서 계속 개념을 확장시켜 나가고 펼쳐 나가야 되는 건데, 봐봐. 첫 문장 읽고 다음 문장 읽을 때 첫 문장 내용 까먹어. 그 두 번째 문장 다음에 세 번째 문장 읽었는데 두 번째 문장이랑 첫 문장 까먹어. 이래 버리면 그냥 순간순간 진짜 앞만 보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이게 그 글을 전체를 못 봐. 진짜 단순히 구석에 있는 것만 딱 집어넣는다고. 알겠지? 그러지 마십시다. 알겠죠? 그러지 마십시다. 그러면 안 돼요. 알겠죠? 그래서 23번은 답이 3번이고 넘어가겠습니다. 알겠죠?
28번 문제 볼게요. 어법 문제인데 난 늘 얘기했어요. 어법 문제는 알면 맞추고 모르면 틀립니다. 알겠죠? 근데 이 문제는 뭐 전체 문제 유형 중에서 수십 개 나오는 것도 아니고 단 한 개가 나오는데 그 단 한 문제를 위해서 영어의 모든 문법을 마스터하려고 난리를 친다? 그럴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알겠죠? 항상 모의고사 시험에 나오는 문법 문제는 뻔하다고 했어요. 그 문법 문제를 푸는 기본은 문장 분석입니다. 알겠죠? 문법 문제 풀 때는 기본적으로 문장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문장의 주어는 무엇이고 동사는 무엇이고 기본적인 문장 분석 하셔야 돼요. 알겠죠? 1번부터 볼게요. 1번 문장은 as if로 시작하네요. 맞죠? as if 부분부터 볼게. as if they were exceptional beings 돼 있는데 as if 다음엔 주어가 나와야 되는데 주어가 나왔죠? they 그 다음에 동사가 나왔죠? were 그 다음에 보어가 나왔죠? exceptional beings 자 이 형식 완전합니다. 다 나올 거 나왔어요. 그 다음에 possessing이라고 해서 ing가 덜컥 나왔지 맞지? 자 이런 경우는 문장에 나올 거 다 나왔고 비동사가 없이 ing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 걸까? 분사를 나타내는 거지. 분사를 나타내는 거지. 분사. 맞아요 아니에요. 분사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지 맞지? possess가 뜻이 뭐냐면 소유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소유하고 있는 이라는 의미로 발전될 수 있겠지 그렇지?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그럼 그 다음 볼게 그러면 자 그 예외적인 존재다 하고 난 다음에 자 예외적인 존재가 소유하고 있는 거 맞나? 소유당하고 있는 게 맞나? 소유하는 게 맞나? 소유당하는 게 맞나? 자 네가 예를 들어서 자 우리는 참 예외적인 존재인데 그 예외적인 존재들은 소유하고 있다가 맞나? 소유되고 있다가 맞나? 되고 자 여기서 데이가 가리키는 게 뭔데? 세정아 네. 여기서 데이가 가리키는 것은? 메디컬 닥터 네. 맞지? 질문 의사가 소유되나? 아니요 소유하지 맞지? 네. 뭐를? 뒤에 나오죠? God-like quality 신과 같은 특징 1번은 현재 분사 문제 없습니다 맞죠? 문제 없어요 2번 갈게요 리뷰 나와 있는데 뭐지 싶어서 문장 앞에 보니까 엔드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항상 밑줄 쳐져 있는 부분에 엔드가 있다라는 것은 병렬 구조를 묻는 문제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항상 이런 경우도 똑같이 문장 분석을 해주셔야 되죠. 주어 I 나는 되었다 의학적인 호기심이 됐죠. 그 다음에 쉼표 찍고 attracting이라고 해서 분사가 나왔네요. 맞나? 현재 분사 나왔지? 끌어당기면서 some of the area's top specialists 몇몇 그 지역의 되게 쩌는 유명한 전문의를 또는 전문가를 to look 보기 위해서 나를 맞지? 그리고 자 지금 봐봐 end는 그러면은 리뷰는 뭐랑 연결되어 있을까 유경아? to look 이랑 연결되어 있겠지 그럼 자 동사 원형 리뷰 문제 있습니까? 없죠 없죠 그래서 2번은 문제가 없습니다. 자, 병렬구조는 항상 똑같은 형태로 써주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알겠죠? 다음, eager 돼 있는데, 자 생각해 볼게. eager 여기서 문제 있을까 없을까? 서연아, eager 이거 괜찮나 안 괜찮나? as a patient. 환자로서 그리고 teenager 뭐로서? 10대로서 되죠 맞죠? 자 이거는 여기서 형용사로 쓰인 거라서 뭐뭐 하는 이라는 뜻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열정이 있는 돌아가는 것을 자 이러니까 크게 문제가 될 게 없어요 맞죠? 3번은 난 솔직히 이거 왜 넣었는지 모르겠다 3번 보기는 도대체 이걸 왜 넣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볼게요. 다음 보면 에서 patient 다음에 teenager 뭐 이걸 어쩌고 됐고 그다음 4번 볼게. remember 다음에 ing 왔지. 자 이거 참고 잘해야 돼. remember이라는 동사 다음에 ing가 온다는 것은 뭐뭐 하는 것을 기억하는 건지 뭐뭐 할 거를 기억하는지 구분해야 돼. 자 remember 다음에 to 동사 넣을 수 있고 ing 넣을 수 있어요. 나 봐봐. to 동사는 무조건 미래입니다. 할 거를 기억하는 겁니다. 아직 안 했고. 근데 ing는 한 것을 기억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미 난 했어. 이미 한 걸 기억하는 거야. 자, 지금 봤을 땐 I remember thinking 문제 없습니다. ing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나는 기억한다. 생각했던 것을 내 자신에 대해서. Well, I could do that. 나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맞지? 문제 없습니다. 5번에 what인데 일단 what 앞에 명사가 있는지 없는지 봤는데 me는 꾸며주는 명사가 아니죠. 맞죠? 그러면 뒤에를 봐야 되겠네. No doctor could answer my basic questions 돼 있죠. 맞죠? 어떠한 의사도 대답을 할 수가 없대요. 나의 기본적인 질문에 돼 있죠. 자 그러면은 what 뒤에는 불안을 해야 되는데 주어 동사 목적어가 다 있잖아. 완전해 불완전해. 맞지? 이래 버리면 문제가 되는 거죠. 맞죠? 5번은 틀린 거죠. 5번은 틀렸고 사실 답은 5번에 what이 아니라 뭐가 들어가야 돼? that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자 이거는 우리 강의 때 몇 번 얘기했던 거죠. 항상 접속사는 뭘 보고 앞에 명사 있는지 없는지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명형 접속사 구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각각의 종류에 맞춰서 뒤에 부분에 어떻게 되는지를 보라고 했었죠. 맞죠? 이해됩니까? 됐나요? 오케이 여기까지고 그 다음에 지금 뭐 알다시피 좀 조사해 볼게. 31번부터 34번의 빈칸 문제가 풍거에 대해서 매겨본 사람 있나? 답을 모르니까 안 매겨봤지. 준호만 매겨봤지. 준호 답 체크 안 했지 아직? 자 내가 그 부분만 답을 불러줄 테니까 그 부분만 매겨보세요. 우리 아직 풀이 안 한 부분 있지? 풀이를 안 한 부분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좀 해보세요. 답을 불러줄게. 일단 보면은 하나씩 불러줄게. 자 29번과 30번 수업을 좀 더 볼게요. 알겠죠? 일단 29번부터 먼저 볼 건데 29번은 알다시피 어휘 문제입니다. 알겠죠? 근데 자 나 봐볼래? 잠깐만 개괄 설명을 잠깐만 하고 어휘 문제가 예전에는 이 ABC 또는 1번, 2번, 3번, 4번, 5번 이 단어를 어렵게 냈어요. 알겠죠? 그래서 사실상 단어를 모르면 틀리는 거야. 근데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거 ABC 봤을 때 모르는 단어 그렇게 많지 않다. 이제 알겠지? 이제는 ABC 봤을 때 단어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휘 문제도 이제는 이 글의 주제나 이런 것들 이 글의 소재나 이 글의 주제가 초반부에 줘요. 그러니까 A가 나오기 전에 줘. 알겠지? 그걸 얼마나 잘 파악하고 있느냐가 이 어휘를 고르는데 핵심이야. 알겠지? 그러니까 어휘의 그냥 단어 수준은 이제 쉽다. 그러니까 할만해요. 내추럴 모르는 사람 누가 있냐? 맞잖아. 안 그랬어요나? 어드밴티지 누가 몰라? 세임 누가 모르냐고. 맞잖아. 이제 그걸 모르는 사람보다는 이게 들어가려면은 이 글의 주제를 알아야 돼. 이제 그러니까 이걸 뭐 둘 중에 하나를 골라서 넣으려면 이 글의 주제를 모르면 못 넣어. 알겠지? 그러니까 사실상 그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휘 문제는 A가 나올 때까지 아니면 1번이 나올 때까지 최대한 이 글의 소재나 주제가 뭔지를 파악해 나갈 수 있어요. 이해가 나 무슨 말인지 같이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Do you know one of the best remedies for coping with family tension? 돼 있잖아. 맞지? 너는 아는가? 하나를 가장 최고의 remedy 이게 뭔지 알아요? 치료법이에요. 치료법 가장 최고의 치료법들 중에서 맞지? For coping 대처 하기 위해 가족 텐션 긴장감을 되죠.
그러니까 근데 저 여기서 우리는 뭐가 이해가 안 되냐면 패밀리 텐션이 좀 약간 이상해 맞지? 가족 사이의 텐션이라는 것이 도대체 뭘까? 그게 좀 난해하죠. 좀 더 보자고. Two words, 두 개의 단어입니다. I'm sorry. 요게 해결책이라는 거죠. 맞죠? 자, 치료법이 뭔 줄 아냐? 두 단어다. I am sorry 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맞지? 다음 보면 It's amazing. 그것은 놀랍대요. 얼마나 힘겹게 some people, 몇몇 사람들이 찾는지 them, 그들을 to say, 말하도록 돼 있죠. 맞죠?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얼마나 어려운지 모른다 이 말이죠. 그렇게 말하는 게 나 죄송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른다. 다음 They think 그들은 사람들이죠. 사람들은 생각한대 it 그것이 자 여기서 그것은 I'm sorry입니다. 알겠죠? 사과하는 것이 implies 이 뜻이 뭔지 알아요, 준아? 영향을 미치다. 아니 그건 impact고 imply는 암시하다는 뜻입니다. 우리 어떤 뜻을 내포한다 그러잖아, 맞지? 암시하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생각한데 그것이 암시한다고 뭐를? 약함을 또는 뭐를? 패배를. 그러니까 내가 사과하면 그냥 진 것 같잖아, 맞지? 내가 사과하면 내가 뭔가 되게 좀 약해 보이잖아. 그래서 사과를 안 한다는 거죠, 맞죠? 그래서 nothing of the kind,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종류의 말이죠. 그게 아니다 이 말이다. In fact, 사실상 it is, 그것은 정확히 같습니다 또는 반대입니다. 뭐가 들어갈까 세정아? 반대. 맞지? 일단 왜 반대라는 얘기가 들어갈까? 인데 나 봐봐, 이 글의 주제는 I am sorry 라는 사과가 진짜 약하고 패배한 것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고 그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 이 글의 주제야? 아니지 맞지? 그렇지 않다가 주제지 맞지? 그 주제에 비추어 봤을 때 A는 뭐가 들어가야 돼? Same이 아니라 Opposite이 들어가야죠. 맞죠? 이해가지 무슨 말인지? 이런 식으로 주제를 알고 접근해야 되는 거야. 주제를 알고. 주제 나왔죠? 이 글의 주제는 사과하는 것은 최고의 해결책이다. 맞지? 다음 볼게요. Another good way, 또 다른 좋은 방식은 뭐에? Relieving, 완화시키는 것을 텐션, 어떤 긴장감을. 그것은 is a road 있죠, 맞죠? 말다툼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말다툼이 해결책이래. 보자. The sea is ever so much calmer after a storm. 자, 이거 속담 말인데요. 해석해 볼게요. 바다는 더욱더 조용하대 태풍 후에, 맞지? 그러니까 여기서 나 봐봐. 이거 딱 봐도 비유잖아. 이 글은 지구과학 지문이 아니죠, 맞죠? 서연아, 여기서 태풍은 뭘 의미할까? 비유적으로. 어? 뭐라고? 못 들었어. 다툼이지, 다툼. 자, 그럼 여기서 calmer, 더 차분해진다는 건 준호야 무슨 의미일까? 뭐, 뭔가 맞지? 더 좋아지고 화해한다는 얘기겠죠? 쉽게 말해서 말다툼을 하고 나면 좀 차분해진다. 맞아, 맞아. 그럼 그게 하고 나면은 좋다는 거죠. 한 번씩 그런 거 있잖아. 싸울 때 서로 응원이만 담아놓고 있으면 해결이 안 나는데, 어? 너희들 뭐 언니가 있고 누나가 있고 뭐 오빠가 있고 동생이 있으면 하잖아. 언니가 맨날 그러면 이제 소리 좀 지르고 나면 좀 속이 좀 시원하고, 맞지? 얘기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다음, a row has another 뭐뭐 돼 있죠, 맞죠? 자, 질문. 이 글의 주제에서 비춰봤을 때 row 말다툼은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유경아. 그렇지, 맞지. 그러면 또 다른 장점이겠나? 또 다른 단점이겠나? 장점이 들어가야지, 맞지? 그렇게 주제에 비춰서 가는 겁니다. 계속 알겠죠? 또 다른 장점이 있대. When tempers are raised. temper 뜻이 뭡니까, 세정아? 자, 적어 놓으세요. 우리, 성질. 그러니까 우리 성질이 급하다 할 때 그 성질을 말해요. 또는, 뭔가 우리 싸울 때 흥분하는 거 있지?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뭐 분노까지는 아닌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 그냥
화가 난 성질을 tempers라고 표현한 거예요. 여기서 알겠지? 내가 화가 난 것 또는 성질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내가 화가 난 성질이 are raised 증가되었을 때, 맞지? 그리고 unspoken truths 이럴 때 말하지 않은 진실이 보통 나옵니다,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 속으로만 생각했던 거 맞잖아. 우리 얘기하다가 어? 막 뭐 예를 들어서 뭐 세정이가 언니가 있는데 언니랑 다퉜어, 맞지? 언니가 뭔데 나랑 다투시라고 하는데 하면서 존나 싸워. 처음에는 그렇게 싸워, 맞잖아. 언니가 야 아이스크림 좀 사와. 내가 왜 사와야 되는데? 하면서 엄마가 사온나? 하면 아 좀 사온나? 하면 아 됐다 지금 치아라 이렇게 얘기했어. 그럼 이제 그때서 뭐라고 하니? 언니가 하겠지. 야 너는 언니한테 말이 그게 뭐냐? 하면서 이제 그 언니가 동생이 하겠지. 내가 뭐라 했는데? 하면서 이렇게 하면 언니는 야 너 저번에 하면서 이래 되는 거지. 맞지? 말하지 않았던 거. 속마음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에 비춰봤을 때 다음 볼게요. They may hurt a bit. 그들은 다치게 할지도 모른대요. 조금 특히 그때 맞지? 좀 말에 맞지? 가시가 돋는 말 좀 하고. 그러나 at the end 결국에는 you know 너는 압니다. 서로를 좀 더 잘 맞지? 싸우고 나면 그러니까 서로에 대해서 좀 더 잘 알게 되고 lastly 결국에 most of the tensions 대부분의 그러한 긴장감과 얘들아 quarrel 뜻이 뭐고 quarrel? quarrel 이거 누가 뭐 다람직하던데 아니야 알겠지? quarrel 이거는 다툼이에요. 말싸움 다툼 대부분의 이런 긴장감과 다툼은 아이들 사이에서 그것은 자연스럽다가 맞을까? 상당히 위험하다가 맞을까 이거? 자연스럽다 맞지? 자 봐봐 이 글의 주제상 말다투고 싸우는 것은 부정적인 거야? 주나요? 아니요. 좋은 거지 맞지? 왜? 그렇게 하면 해소가 되니까 그렇지? 그럼 이거는 자연스러운 거야? 부자연스러운 거야? 했을 때 자연스러운 거지 맞지? 그럼 답은 몇 번이 돼야 돼요? 당연히? Opposite advantage natural 하니까 답은 2번이 돼야 되고요 맞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이제 어휘는 더 이상 보기 단어가 어려워서 못 푸는 문제가 아닙니다. 알겠죠? 이 글의 주제가 뭔지 몰라 틀리는 거예요. 이 글에서 말하는 소재가 뭔지 몰라 틀리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소재가 뭐고 주제가 뭐고 그거를 명심하면서 29번 어휘 문제를 풀어주셔야 돼요. 알겠죠? 무슨 말인지? 넘어가도 되겠나 준호야? 다들 넘어가도 되겠어요? 네. 오케이. 넘어갈게요. 자, 30번인데 30번은 우리 지칭이죠. 맞죠? 지칭인데 아무래도 지칭 문제는 항상 찬밥이지. 맞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수능에서는 지칭이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는데 최근 들어서 안 나오고 있거든. 이 자리에 항상 뭐가 들어가든 그거 있지? 의미하는 바. 의미하는 바로 이 문장 밑줄 친 부분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 찾으세요. 이런 문제로 좀 바뀌고 있죠. 맞죠? 그래서 지칭은 조금 상대적으로 기준이 약해져 가는 게 사실이에요. 알겠지? 근데 그렇다 한들 여러분들은 난 지칭 문제가 여러분들한테 연습할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 왜 그러냐면 많은 학생들이 이 문제를 읽을 때 뭐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모든 학생들이 요즘 어떤 버릇이 있냐면 그들은 이라고 해석하면서 그들이 뭔지 몰라. 그것은 이라고 해석하면서 그게 뭔지 몰라. 알겠지? 그러니까 어떤 그 남자는 하는데 그 남자가 누군지 몰라. 근데 그냥 그렇게 해석하고 넘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뭐 누구를 가리키려고 무엇을 가리키는지 정확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빨리 넘어가기 바빠. 그럼 그게 처음엔 몰라. 근데 두 번째 문장, 세 번째 문장 넘어가잖아. 그때부터는 이게 뭔 소리야 이래 되는 거야. 이 글이 뭔 소리지 이래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지칭은 항상 체크하면서 읽으셔야 됩니다. Jake's own flying dream 되는데 모든 대명사는 실제 가리키는 대상의 이름을 최대한 얘기해 주세요. 알겠죠? 세정아, 네? 첫 문장 해석해 보자. Jake의 나는 시작됐다. 마을 페스티벌에서. 오케이, 뭐 Jake가 날려고 생각했나 봐, 맞지? 네. 다음 보자, 계속해 볼래? 그는. 잠깐, 자 누군지 정확하게 얘기해 주라 했지. 그는이 아니라. 제이크는 4살이었다. 계속 그의 삼촌. 자, 누구의 삼촌은? 제이크의 삼촌은. 제이크의 삼촌은
파일럿이었. 어, 키 큰, 네. 되게 조용한 파일럿이었던 그 삼촌은 계속 샀었다. 어? 그를? 자, 뭐, 잠깐만. 제이크를, 제이크. 잠깐, 스탑. 제이크를 사주겠나? 아, 사주. 그러니까 애매하다. 아니, 제이크를 사주진 않잖아. 요거 내가 문법 우리 내 강의 올려놓은 거에서 사형식 동사 했던 거죠. 사형식 동사 기억나니? 맞나? 거기에 by 있었어, by. by에서 사형식 쓰이면 어떤 뜻을 가지냐면 사주다예요. 알겠죠? 사주다예요. 사주었다 누구에게 뭐를 이렇게 되는 거지, 맞지? 그래서 요거는 사실 그의 삼촌은 사줬었다 누구한테? 제이크한테 빨간색 파티 풍선을 charity, 자, 그 자선 갚한대로부터 이러지. 그리고 tied 뭐 했다? 묶었다. 뭐를? 그 풍선을 to the top 버튼, 제일 위에 있는 버튼에다가 제이크의 셔츠에 이러지. 맞지? 여기까지 이해합니까? 됐나요? 외국 애들은 이거 진짜 많이 해.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냥 애들이 그냥 풍선을 들고 있다가 날아가잖아. 외국 애들은 애들이 풍선은 무조건 옷에다 걸어. 특히 단추. 그 애들 걸어가면은 그 어떤 느낌이냐면 페스티벌에 사람이 존나 많잖아. 맞지? 거기 사람들 중에서 내 애를 알 수 있어. 왜냐면 뭐 그 풍선이 총총총총 거리고 있거든. 이렇게. 내 옷을 달라가지고 총총총총 걸어가고 있으니까 알아. 막 이렇게 막 해. 다음 볼게요. 그래서 the balloon 돼 있는데 유경을 해석 한번 보자. 그 풍선은 보였다. 보였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자신은? 어, a mind, 마음을. 아, 마음을. 그것 자신인 거지. 당연히 풍선 자신의 말이지. 마치 무슨 뭐 살아 있는 것처럼 그랬다는 거네. 계속해 보자. 풍선은 가득 차 있었다. 풍선은 가득 차 있었다. 헬륨으로. 헬륨으로. 뭐 헬륨은 뒤에 설명해 주는 거죠, 맞죠? 가스인, 맞지? Four times lighter. 여기서 light는 빛이 아니라 가벼운 겁니다. 그래서 네 배 가벼운, 맞죠? 뭐보다? 공기보다. 이 비록 계속해 보자. 비록 제이크가 이해하지 못했더라도, 이것이 아, 이것을 그때 잠깐 질문, 준호야. 여기서 이것은 뭔가요? 설명해 볼래요? 그 헬륨이 공기보다 네 배 더 가벼운 거. 맞지, 맞지. 그걸 이해하지 못했더라도, 맞죠? 다음 문장에 it 돼 있는데 설명해 보자. 그것은? 잠깐, 그것이 뭔데요? 풍선. 해보자. 풍선은 미력. 푸시가 미는 거고. 담겼다. 미스테리하게. 그의 버튼을. 누구의 버튼을? 제이크의 버튼을. 맞지? 자, 그럼 1번과 2번이 같은 사람이죠, 맞죠? 계속 갈게요. Maybe, 아마도 you will fly. 너는 날 거야. 라고 제이크의 삼촌이 remark. 언급을 했습니다 라고 되어있죠. 약간 이런거지. 상황을 잘 봐야 돼. 풍선을 여기 매달고 있지, 맞지? 이렇게. 근데 자꾸 이렇게 올라가잖아. 왜냐면 헬륨가스가 가벼우니까. 그리고 뭔것 같아 약간 느낌이 애들 입장에서 나을 것 같지. 이해가 안 하고서 이렇게 되니까, 맞지? 그래서 삼촌이 뭐라고 얘기한거야? 넌 알겠다 이 말이지, 맞지? 넌 알겠는데 간거지. 그러니까 그는 되어있는데 여기서 그는 삼촌이겠나? 제이크겠나? 여기 삼촌. 삼촌이지. 삼촌은 이끌었다. 그의 네퓨가 뭐냐면 조카죠. 자, 질문 그러면은 누구의 조카겠냐? 삼촌의 조카지. 그럼 3번은 제이크가 아니에요. 네퓨가 제이크죠, 맞죠? 근데 3번은 히즈만 체크해놨지. 답은 몇 번이겠어요? 3번이 되겠죠, 맞죠? 세정아,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준호도 이해갑니까? 네. 우리는 알게 모르게 내가 아까 지금 모든 대명사들을 다 짚으면서 해석하고 있는 거 알지? 맞지?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냥 넘어간다니까. 그게 뭔지, 그것이 뭔지, 이것이 뭔지 신경 안 쓰면서 그냥 대충 읽고 넘어가는 경우도 무조건 있어. 근데 그거를 짚고 가야 돼, 알겠지?
내가 설령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더라도 그거는 찍고 가야 돼. 근데 생각을 안 하는 것은 문제야. 알겠죠? 이게 돼야, 얘들아. 이게 돼야 다른 모든 문제 중에서도 특히 지침 문제 당연하고요. 알겠죠? 지침 문제 당연한데 장문 있지? 저 뒤에 있는 장문. 장문 유형에서 그게 좀 많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18번부터 23번 사이 문제에서 그런 것들을 좀 알고 있어야 이해를 도움을 받는 문제도 또 꽤 있어. 그러니까 항상 지칭은 그들은 하지 말고 뭔지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좀 찝는 연습을 좀 하세요. 알겠죠? 넘어갑시다. 39번 문제 볼게요. 전체 흐름과 관계없는 문제라고 해서 흐름 문제인데 맞지? 요거는 항상 한 문제씩 꼭 나오는 유형이죠. 한 문제씩 꼭 나오는 유형인데 우리가 조금 생각해야 될 게 뭐가 있냐면 흐름 문제는 항상 1번 보기까지 독해를 해서 이 글의 핵심 소재와 주제를 파악해내야만 합니다. 알겠죠? 파악할 수 있게 글이 구성되어 있어요. 정말 간혹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어. 하니까 찾아보자고 한번 볼게. Both mammals and birds 돼 있는데 포유류죠. mammals 하면 맞지? 포유류와 새들은 are noisy creatures. 되게 시끄러운 생물체다. 이 말이죠. 다음 보면 그들은 하는데 당연히 누구겠어, 사장아? 포유류와 새. 맞지? 포유류와 새들은 흔히 make 만듭니다. 그들의 존재가 느껴지도록. 맞지? 자, 이거 되게 좀 비유적인 의미죠. 내 존재가 느껴지도록 한다는 것은 생판 난리를 친다는 거죠. 시끄럽게 맞지? 그리고 and communicate 소통을 합니다. by sound 소리를 통해서. 근데 봐봐. 하지만 새들은 are far better 더 잘합니다. 그것에 말이잖아. 서연아 그것을 잘한다는데 그게 뭘까? 소리. 그렇지, 그렇지. 1번 문장 계속 읽어볼게요. Many mammals, 많은 포유류들은 생산을 합니다. 다른 소리를 다른 물체에게, 맞지? 하지만 거의 can match, 뭐 할 수 없다? 매칭 시킬 수가 없다는 거죠. Fugue는 부정의 의미를 담고 있죠, 맞죠? 매칭 시킬 수가 없대요. 그 범위를 의미 있는 소리들, 맞지? 그 의미 있는 소리를 꾸며주는 대절이겠죠, 맞죠? 그게 뭐냐면 birds may give voice to 해서 새들이 줄지도 모르는 어떤 목소리를 내잖아.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많은 포유류들은 다른 소리를 내긴 해, 맞지? 근데 이 새들이 주는 목소리들의 차이점을 구별할 수 있다, 없다? 유경아? 1번 문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뭘까요, 이게? 1번 문장에서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야, 이경아? 약간 멍 때린 것 같은데? 어? 네. 네 잠깐, 순간 약간 멍 때렸지, 니? 네. 세정아, 네. 1번 문장에서 무슨 얘기하는 거지? 뭐지? 이게 뭔 얘기지? 처음에는 좀 파악이 쉽지? 포유류들이 다른 소리를 낸다는 거잖아. 네. 각자, 맞지? 준아 그 뒤에가 무슨 얘기고? But부터 But few can match 여기서 이게 무슨 말이야? 서연아 무슨 말일까? 뭘까요? 이거 한번 읽어봤어? 다시 정신차리고 읽어봤어? 네. 뭘까요? 그 포유류랑 이제 새들의 소리를 매치시킬 수 있다? 자, 좀 애매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봐봐. 매치의 의미를 잘 생각해봅시다. 매치시킨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준호야. 네. 매치가 뜻이 뭐야? 붙이는. 자, 여기서 이렇게 돼야 된다. 자, I match you라고 뜻이 뭐냐면 내가 너랑 거의 필적한다 이 말이야. 알겠지 무슨 말인지? 나나 너나 거의 급이 같다는 거예요. 이해가 무슨 말인지? 근데 봐봐.
어떠한 다른 것도 필적하지 않는다는 거죠. 뭐랑? 의미 있는 소리 범위랑, 맞지? 근데 어떤 소리 범위야? 새들이 주는 거지. 다시 쉽게 말해서 아까 앞에 문장에서 새가 소리로 소통하는 것과 얘기하는 것이 정말 개쩐다 했잖아, 맞지? 근데 그 뒤에서 뭐라고 하는 거야? 이 새랑 거의 필적할 수 있는 소리를 내는 사람은 있다 없다? 피우니까 없다는 거지, 맞지? 이해가나 무슨 말인지? 그래서 새만큼 이렇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없다는 거죠. 이 글의 주제는 나왔죠. 소재도 나왔고요. 맞죠? 일단 첫 번째 소재는 소리입니다. 맞죠? 소리를 뭐 하는 거? 의사소통하는 것입니다. 맞죠? 주제는 뭐냐면 새는 소리로 의사소통하는 데 상당히 뛰어나답니다. 맞죠? 여기까지 이해가니? 그 소재랑 그 주제랑 동일한 주제랑 소재를 갖고 있는 문장들은 흐름에 맞습니다. 알겠죠? 근데 비슷한 소재를 얘기하고 있으나 글의 주제와 다른 경우 또는 관련 없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흐름에 맞지 않아요. 알겠죠? 다음 볼게. Apart from human beings, 분리되어서 인간과 맞지? 포유류들은 on the whole 전체에서 are not melodious. 여기서 melody에서 멜로디를 생각해봐. 멜로디는 우리 음이거든. 맞지? melodious는 쉽게 말해서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냐면 청각 또는 청력이 아닌 거죠. 맞죠? 이해가 안 돼? 무슨 말인지? 쉽게 말해서 뭐라고 해야 될까? 약간 좀 청력을 사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죠. 맞죠? not melodious니까. 맞지? 그러니까 그렇게 소리에 뛰어나지 않다는 얘기죠. 그리고 there is a little evidence. 거기에는 증거가 별로 없어요. 맞죠? 어떤 they intended to be. 그 they는 여기서 가리키는 것은 포유류입니다. 맞죠? 포유류들이 intended to be 그렇게 되는 것을 의도했다는 이 말이죠. 그러니까 포유류들이 그렇게 음성 청각적으로 뛰어나지 않아요. 맞죠? 그리고 그걸 그렇게 의도한 것도 아니에요. 맞죠? 질문 유경아, 2번은 이 글의 흐름과 맞나? 네. 이유는? 새가 가장 뛰어난 이유를 말해줘. 새가 사운드를 통해서 의사소통하는데 뛰어나다는 것에 반대 증거지. 이거 맞지? 포유류 얘기를 하면서. 맞아요? 아니에요? 세정아, 네? 이해가 안 돼? 무슨 말인지? 새가 그거 잘 잡아. 포유류와 새는 다른 거야 지금. 네. 알겠지? 그러니까 이거 지금 이 글은 이 얘기를 하는 거야. 포유류와 새는 참 의사소통을 잘해. 맞지? 근데 그 중에서도 포유류보다 새가 뭐로? 소리로 참 의사소통을 정말 잘해. 맞지? 네. 그리고 2번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인간 존재와 떨어져서 이건 됐고 포유류가 그렇게까지 음이 좋지는 않아요. 맞죠? 그리고 거기에는 증거가 거의 없어요. 그들이 그렇게 의도했다는. 맞지? 그러니까 사람 말고 그러니까 포유류들이 그렇게까지 음이 좋거나 그냥 음악적으로 좋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맞죠? 쉽게 말해서 새들은 뛰어나고 포유류는 좀 떨어지지. 맞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맞죠? 그래서 일치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2번은. 서연아 3번 가보자. 3번 해석 한번 해볼래? 서연아. 약간의 포유 동물이 큰 소리로 울부짖는다. 자 잠깐만. 몇몇 포유류들은 별로 큰 소리로 울부짖는다. 하지만 few sing 돼 있죠. 자, 그러면은 몇몇은 노래를 좀 하는 거야? 아니면 거의 노래를 안 하는 거야? 거의 노래를 안 하는 거지, 맞지? few니까. 거의 노래하지는 않습니다. apart from human beings. 떨어져서 인간의 존재와 그리고 아마 고래의 말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포유류는 인간을 포함하는 게 아니야. 인간 제외 포유류, 포유류야. 알겠지? 자, 그들이 큰 소리로 울부짖긴 하지만 노래를 거의 부르지는 못한다는 거. 자, 이것은
새와 비교해서 포유류가 음악적으로는 좀 딸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 맞아요, 아니에요? 맞죠? 3번은 그래서 패스. 유경아, 4번 해석해 볼래? 몇몇의 포유 동물들은 다르다. 그들이 어디에 사는지, 어떻게 그들이 움직이는지, 주변에서,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먹는지. 자,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4번 문장은 준아야. 네. 이 글에 흐른 거 맞나? 이유는? 여기서 포유 동물이 보통 안 좋다라는 게 나와야 되는데 여기는 그냥 잠깐 핀트가 좀 나갔거든. 준아야, 네. 너 같이 생각하는 게 대부분인 건 맞아. 네. 근데 접근 방식이 잘못됐어. 접근 방식은 내가 아까 뭐라고 했죠? 이 글에서 소재 주제 찾았지. 이 글에 찾은 소재 주제와 일치하는지를 봐야 된다고 했지. 준아야, 이 글의 소재는 뭐였지? 쟤는 소리로 의사소통 통하는데 뛰어나. 그러니까 소재가 뭐였지? 소리. 소리지, 맞지? 근데 자, 여기서 소리는 도대체 어디 있는데? 봐봐. Where they live, 장소죠. How they move, 이것도 뭐 장소 같은 얘기죠, 맞죠? 그 다음에 What they eat, 이건 식습관 이런 얘기고. 어디에도 소리는 없어, 맞지? 소재 자체가 나오질 않은 거야. 이해가 아니 무슨 말인지. 애초에 거기서 땡이야. 애초에 뭐 꼭 뭐 4번 문장에 사운드라는 단어가 들어있어야만 되는 건 아닙니다. 알겠죠? 그건 아니에요. 단 거기에 대한 내용과 개념은 얘기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 얘기조차 안 하고 있지, 맞지? 그래서 4번은 틀린 겁니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4번은 틀린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항상 우리 흐름 문제는 이런 식으로 풀어야 되는데, 첫 번째, 이 글의 소재 주제는 보기 1번까지 읽을 때까지 다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알겠지? 그 나온 걸 바탕으로 정리해서 이 각각의 보기들이 그 소재와 그 주제와 일치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라고 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다 됐죠? 그렇게 되는 거 알고 계시고, 그러면은 다음 거 볼게요. 40번 문제 한번 봅시다. 40번은 항상 요약 문제예요. 맞죠? 요약 문제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렇게 어렵진 않고, 보통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위에는 글이 쭉 있고 밑에는 보기에 요약하는 문장이 있어요. 근데 자, 요거는 푸는 방식이 뭐냐? 일단 첫 번째 나봐봐. 알아줘야 될 것은 이 글은 대부분 실험 결과나 어떤 사례나 이런 것들 관찰이나 통해서 결론을 도출한 글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지켜봤더니 이렇게 하더라, 저렇게 하더라, 요렇게 하더라,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다, 이렇게 결론을 내는 그런 글이 많아. 그러다 보니까 위에 글이 되게 장황해. 그러니까 알맹이가 없고, 되게 뚜렷하게 알맹이가 없고 되게 막 구절구절 막 설명하는 글이 많아 위에. 자, 우리는 근데 우리는 뭘 해야 돼? 위에 글부터 읽는 것이 아니야. 우리는 말 그대로 선택적 글 읽기를 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나 봐봐. 자, 우리가 신문을 샀어, 만약에. 알겠지? 준호야, 네가 이제 대학생이 됐어. 수능을 치고 대학생이 돼서 아르바이트를 구하고 싶어. 준호가 아르바이트를 제일 먼저 네가 원하는 걸 고를 수 있다면 무슨 아르바이트를 할래? PC방. PC방을 하고 싶다. 자, PC방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어, 준호는. 그럼 네가 이제 그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라고 하는 모집 공고가 올라오는 신문을 샀단 말이야. 질문. 너는 처음부터 다 읽어, 그냥? 아니요. 그 신문을 처음부터, 그 신문의 첫 문장부터 맨 끝 페이지까지 다 읽어? 아니요. 어떻게 하니? 그냥 알바 찾는 데. 알바 찾는 중에서도 특히 PC방과 서비스직을 구하는 란을 펴서 보겠지, 맞지? 이게 선택적 글 읽기야, 맞지? 내가 원하는 정보를 찾아내기 위해서 그 부분을 찾아서 거기에 집중해서 읽는 거, 그게 선택적 글 읽기야. 마구잡이로 읽는 게 아니라. 이것도 마찬가지야. 밑에 그 보기 문장이 좀 요약된 그 부분을 보고 어떤 내용을 찾아야 될까를 판단하고 그걸 찾아서 읽는 겁니다. 같이 볼게. 그러면 The Above Story에서 위의 이야기는 주장합니다. 뭐 하는 것은, 맞지? A 하는 것은 what you are learning, 네가 배운 걸 with what you already know, 네가 이미 아는 것과, 맞지? 자, 봐봐.
네가 배운 걸, 네가 이미 알고 있는 거랑 뭐 하는 것은 help 뭐 해준다? 도와준대. 네가 뭐 하도록 배우는 학습 재료를 대잖아. 질문.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네가 이미 아는 거랑 네가 배우는 걸 뭐 하면 좋다 나쁘다 유병아? 좋다는 거지 맞지? 그럼 우리는 글을 읽을 때 뭘 해야 돼? 배울 때, 학습할 때 뭐 하면 좋은지 찾아야지 맞지? 그리고 B는 뭐야? 네가 뭐 하도록 도와준다며 맞지? 그러니까 학습 재료를 뭐 하는지가 중요하지. 그 두 개를 찾아야 되는 거 아니야? 맞지? 근데 저 여기서 원래 핵심 키워드를 짚어야 돼요, 요약해서. 근데 다들 좀 단어들이 되게 두리뭉실해. 러닝 이런 거 좀 두리뭉실하잖아 맞지? 그렇게 구체적이지가 않단 말이야. 그래서 보기에서 어느 부분에 있을지 찾을 부분이 없어. 그래서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한다, 이런 경우에는 좀 재수가 없지만 읽어봐야 되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갑니까? 볼게. 처음부터 When I was에서 자, 뭐를 하는 게 좋은지 한번 봅시다. 내가 8학년일 때 우리는 공부하는 중이죠. 경도와 위도를 맞지? 지질학 수업에서 매일 한 주에 한 번 We had a quiz. 우리는 퀴즈가 있었어요. 맞죠? 그리고 나는 계속해서 keep getting 뭐였다? 계속 유지시켰어요. 이 경도랑 위도를 혼란스럽게 맞지? 내가 이해가 안 돼. 맞지? 그래서 나는 갔어요 집에. 그리고 거의 울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너무 frustrated 좌절했고 and embarrassed 당황해서 맞지? 그래서 나는 유지시킬 수가 없었다. them 그들을 똑바로 내 마음속에 돼 있는데 여기서 them은 위도 경도입니다. 알겠죠? 자, 일단 위도 경도는 내 마음속에 딱 정리를 못 시켰다는 거. 자, 아직 도움이 된 거 안 나왔지? 그래서 볼게. 나는 stared 응시하고 응시했어요 at those words 그런 단어들을 어떤 갑자기 내가 figure out 알아차리기 전까지 what to do 뭘 해야 할지를 맞지? 다음 나는 얘기했다 내 스스로에게 네가 볼 때 n이라고 하는 것을 경도해 맞지? 그 n이라고 하는 것은 경도해서 It will remind 그것이 뭐 할 거라는 것을 상기시킬 거라는 것을 너에게 단어 놓을스를 자 봐봐 자 이거 적으니까 인마가 외울 때 위도 경도 개념이 맨날 헷갈리는 거야 이게 경도인가 이게 경도인가 이러고 있다는 거지 맨날 근데 얘가 뭐라고 했어 아까 경도를 N이라고 하는 단어랑 연결시켜서 외웠지 맞나 아닌가 서연아 연결시켜서 외웠지 그렇게 연결시켜서 외우니까 준호야 이 단어 그 경도라는 단어를 볼 때 뭐가 떠올라? 노스가 떠오르지 맞지? 자 봐봐 노스는 얘들아 어느 쪽이니? 북쪽이지 맞지? 자 위쪽이잖아 그럼 자연스럽게 뭐가 되는 거야? 경도가 가로가 아니라 세로가 되는 거지 맞지? 이해가니 무슨 말인지? 그 다음 따라서 It will be easy 그것이 더 쉽대 기억하는 것이 자 잠깐 여기까지 끝 뭐가 도움이 되는 거야 네가 이미 배운 것을 네가 배운 것을 네가 이미 알고 있는 것과 뭐 하는 거잖아 자 질문 북쪽 North는 내가 아는 것이야 내가 배운 것이야 내가 아는 거지 경도 위도는 내가 지금 배우는 것이지 그걸 뭐 하도록 써야 하나 연관시키지 그러면 1번, 2번이 답이 되겠죠, 맞죠? Associating 됐나요? Replace는 대체하다는 뜻이니까 그럼 질문 자, 이게 뭘 도와주던데? 학습 재료를 뭐 하는 걸 도와주던데? 뒤에 넣어볼게 Easy to remember이었죠? 뭐 하는 거 도와주던데? 기억하기 쉽다며 기억하는 걸 도와주는 거네, 맞지? 답은 몇 번이에요? 1번이 되는 거죠 선택적 그릴기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유경아 이해가니? 세정아 무슨 말인지 이해가니? 보기에 뭐 보기 아니지 그러니까 요약된 부분을 먼저 읽고요 뭘 찾아야 되네 뭐를 알아내야 되네 뭐를 좀 집중해서 봐야 되네 요거를 정리하는 게 선택적 그릴기예요 이해가지 무슨 말인지 요거를 그래서 이게 40번 문제 풀 때는 그거를 꼭꼭꼭 신경 쓰셔야 됩니다
알겠죠? 전부 다 이해했나? 준호도? 됐나요? 그래서 여기까지 보면 우리가 자, 여기까지가 지금 빈칸 문제와 아니, 뭐 물론 어법 문제는 좀 제외했다. 알겠지? 어법 문제는 제외했는데 어법 문제 지금 풀이하기 전에 얘기하지만 빈칸 문제, 흐름 삽입 문제, 그다음에 순서 문제는 빡센 게 맞습니다. 알겠죠? 자, 그 부분은 우리가 몇 등급, 2등급 이상을 목표로 할 때 노려보는 구간이죠. 맞죠? 그래서 그 부분도 당연히 풀이할 겁니다. 알겠죠? 최후방으로 미룰 뿐이고요. 문법 문제로 넘어가 봅시다. 알겠죠? 문법 문제.